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복숭아를 수확하려고 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수확할 품종은 대월이라는 품종이고요. 딱딱한 품종입니다. 저희는 지금 나오는 품종은 딱딱한 품종이고, 새콤하면서 달콤한 맛이 좀 어우러져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품종입니다. 이제 다른 데 보면은 백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식감이 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좀 아삭아삭한 맛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복숭아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붉게 이제 햇빛을 잘 봐가지고 이제 빨갛게 익었고요. 복숭아 계통별 수확 판단 요령은 이렇습니다. 저 백도계는 과일 꼭지 부위에 녹색이 옅어져서 녹백색으로 되는 시기에 수확하시면 되고요. 황도계는 과실 꼭지 부위에 옅은 노랑색이 들 무렵에 수확하시면 적기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게 수확하지 않습니까? 그럼 요 꼭지 부위 주위에 이제 이렇게 꼭지 부위 주위에 초록색 이아 이제 옅어질 때쯤 그때 되면 이제 수확 시기가 다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숭아를 수확하실 때는 따는 요령은 이렇습니다. 얇은 가지에는 그냥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당기시면 되고요. 이렇게 당기시면 되고 이제 만약에 어느 정도 굵은 가지에 이제 복숭아가 달렸다 싶으면 이렇게 돌리셔 가지고 이렇게 당기시면 됩니다. 집에서 이제 드시려고 한두 그릇씩 심어가지고 수확하실 때에는 집에서 드실 거기 때문에 이제 푹 익혀서 드셔도 무방하고요. 이제 숙기가 더 지나면 당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때 따드셔도 무방합니다. 경기에 복숭아를 한가득 따서 이제 집으로 가서 포장을 해볼까 합니다.